나 어쨌든 일단 세이브로 고마워야죠, 세이브. 유치하게 그러지 말라고. 어쨌든 세이브해주고. 자, 봅시다, 예. 아무래도 여기가 그 결혼식 편, 그, 피로연 같은 곳이더라, 그치? 피로연. 여기에서 사람들 근데 그 막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있구나. 흐릿흐릿하게 보여. 여기에 막힌 것 같고, 여기다가. 일단 좀 둘러봅시다, 둘러보고. 여기는 막혔나, 설마? 아, 사실상 막혔구나, 사실상 막혔네요, 예. 어쨌든 키던트라는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장나라 씨가 이미 졸업하고도 남았지만 지금 리버 같은 경우에는 좀 중증에 가까운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암 같은 게 어떻게 뭐 말기까지 뭐 발견 못했던 거지 모르겠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둘이 이제 서먹해진 그런 거 같죠? 예. 아니면 이제 결혼식 하고 나 이후라 이제. 자, 기억의 파편 두 개 더 필요하다. 어디에서 얻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없대요. 일단 보자고. 오이 피클인 것 같아요. 올리브 피클이요? 프로바지치기가 있네. 진어 어디 남. 오늘 밤 니가 한 농담이 제일 제안 같은 거 알아? 아, 그니까. 아, 치즈가 저 농담 넣어가지고 뭘 그래! 농담도 잘하셔요. 헐! 헐이에요, 진짜. 어쨌든 첫 번째 거 찾았고. 여기 또 책도 있나 보네, 그치? 근데 여기 갈 수 있나? 갈 수 있다, 사이요. 오래된 애니 목포. 이거 아까도 그거죠? 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진짜 막 흐릿흐릿하면서도 기억이 날랑말랑한 것들이 좀 있네요. 그치? 좀 그런 게 있네. 아직 잘 모르겠다, 그치? 일단은 두 개는, 이렇게 해서 두 개는 어디 갔을까? 저쪽 이제 위로 올라가 봐야 되겠지, 저 두 개를 얻고, 두 개 파편을 얻고 나서 저기 그, 문이 열리자 했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리겠죠, 그치?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예. 들어오겠는데, 봅시다, 예. 자, 보죠, 예. 이벤트입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니까, 손가락이 급하지 말이야. 별로? 왜? 당신 달라진 것 같다? 실은, 그래. 달라진 것 같아. 아, 그, 둘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제 피로연 여고 나서 이제 그 등대에서 모였던 데구나, 어떻게? 그냥 다르다고 할까? 아마도 책임감 때문이지. 책임감? 아냐라는 이름 어떤 것 같아? 아, 지금 그, 등대 이름이 거죠? 예, 그치?
이 등대 이름. 저기 그녀 이름을 아냐라고 할까? 아 이때부터 이 등대 이름을 그렇게 썼나 보네요. 아 그 소리구나. 이 등대 이름이죠. 그러자 어울리는 이름이네. 자 따라와. 어쨌든 그래가지고 예 등대 위에 올라가더니만은 아 이제 불을 켜고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 나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 걱정 없어. 나만 따라와. 그렇게 해가지고 춤을 췄더래. 그런 걸로.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아! 내 발! 발 밟혔어. 미안. 자자 다시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 시간은 흘렀고 예 자 그렇게 아 결혼식 시작하기 전이구나. 겉머리 밥풀이 될 때까지 기쁠 때 아슬프자 건강할 때 아프자 친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까? 에? 그럼 신부 리모양은 여기 앞에서 있는 종구는 평생 함께한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겉머리 밥풀이 될 때까지 기쁠 때 아슬프자 건강할 때 아플 때 신랑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까? 자 네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두 남녀가 이제 남편과 부인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선언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와이드 부분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결혼하게 되었던 부분만 아. 뭐야 결혼식이잖아. 어 그랬네. 어땠는데? 난 결혼식에 대한 슬픈 기억이 있어. 그것뿐이야. 아 눈에서 땀이 나는 건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감성적인지 몰랐네. 어? 내가 눈이야 그랬나? 입에서 참치미 보이자 소렸어? 그리고 치미란 말에는 액체 방에 아니 미끄미가 고체의 의미를 담았지. 거참 아름다운 그림이다. 나갈 일. 자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자.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에 마음에 안 드는가 봐. 안 그래?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실수 연발하는 걸 지켜보지 못했다는 것 뿐이야. 쉿! 이번 일에 매 순간을 그 순간을 즐기라고. 자, 어쨌든, 예. 이 두 사람의 결혼식 그리,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죠? 그쵸?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 보면, 결혼식 이렇게, 잘, 마무리제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결혼하긴 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사고라든지 뭐 그런 건 없네요, 예. 아, 뭐 어쨌든, 예, 그, 아까 녹음해진 키덜트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하죠, 예, 리버가. 아이고, 그럼 난 네 고모랑 같이 있도록 하마. 알았어요, 마. 고모한테도 와줘서 고맙다고 전해줘요. 아이고, 그럼 마. 제가 어머니가 없죠, 이제. 아이고, 니가 정말 사랑, 자랑스럽구나, 조이. 어이? 그 존의 애칭이죠. 야. 뭐, 조이? 아, 우리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엄마는 그 이름을 내 별명을 불러. 뭐야, 왜 나한테 말해. 난 존의 입이 더 좋긴 한데. 또 감성적인 할머니 함께하는 어린 시절이야? 그걸 왜 싫어하는데? 야 그러니까 너네 할아버지 이야기 왕창하잖아. 아 맨날 구닥다리 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싫어하는구나. 뭐? 난 안 그러잖아. 뭐라 해도 말이지.
자, 어째 조일입수. 어. 자, 어째 정보를 잠깐 볼까요? 예, 일단은. 예. 정보에서 보면은, 어. 고소공포증. 조디안 이번에 경험해보지 못한 고소공포증. 그리고 에리모프에 대한 얘기. 어. 할아버지한테 조디의 별명까지도 이제 나왔죠. 예. 근데 이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좀 디테일함이 좀 없어요, 그치? 디테일함이 좀 없다는 게 큰 단점이네요. 어찌됐건 지금은 어, 뭐 누를 만한 그런 것도 없네. 어. 조이가 정말 사랑스럽구나 하면서 어. 어찌됐건 이제 나머지 하나 찾아야 돼. 아 나간 데가 있다고 다이도 내려가야 돼요. 어. 와, 여기는, 그, 결혼식, 어, 하려고 했었던 그 차량대기, 이게, 어, 줄지어 있던 곳이구나, 어. 그리고, 어우, 야. 여기 설마, 그건가? 어쩔 수 없어, 리버.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을 거야. 가자, 늦었어. 아! 설마 토끼를, 어, 만들려고 했었던 때가 바로 이때인가? 그 로드킬 당해가지고? 아니, 그 로드킬이 그 흔적이 없었죠, 예. 이미 어, 토끼가 아마 병으로 에, 죽었다네 그런 것 같은데. 어. 잠깐 저 아니다 저 토끼 아니야? 그 많은 조기 토끼 다 저게 원흉이었다는 거야? 차에 치여 죽은 토끼에게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지? 아 이 로드킬 당했구나. 어. 수년 뒤 일이 알죠. 그걸 나한테 묻지 마. 우리 둘중 여자는 너잖아. 얘가 줄없이 번지점프하게 돼 우리 둘중 여자 나쁜 여자 미울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이 토끼요 이게 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기념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죽은 토끼. 어. 로드킬 당해서 죽었다고 나왔죠? 이게 딱 보여 보세요. 어.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 죽은 토끼가 어, 이거 종이 토끼하고 뭔가 연관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우선적으로 이거 어, 종이 토끼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거 어, 이 계기가 어, 어, 이거 로드킬 다 이게 죽은 토끼하고 뭔가 연관돼 있잖아 이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럼 진짜 그런 것 하는 겁니다. 예. 어쩌다 보셔요. 어쨌든 봅시다 이제 어. 기념물 등록하고요. 예. 아 근데 좀 왠지 모르게 좀 어, 가슴 아프다 이런 게 보면 그지? 어. 왠지 모르게 그래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문제다. 이게 어, 바퀴 자국에 이런 건 없다 그치? 어 그런 게 없어. 어. 저지 기념물 용어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물건이 차에 찍은 죽은 토끼. 정말 멋진 말. 혹시 자 혹시 리버가 이걸 결혼식에 끔찍 갖고 암시로 만든 게 아닐까? 어? 아, 그래서 수연이 이 토끼 얼마 썩어 있었는지 덩치를 떠올리고는 종이로 토끼 접기 시작한 거 아냐? 어, 그럴 수도 있네, 그치? 어. 아니면, 아, 그래. 얘 버그는 가시 있거라. 내일, 참 재미있는 얘기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예. 아. 얘 그 당하기 전, 어, 입이 그, 입이 죽은 거구만, 어. 가입쓴 것. 오늘 왜 이리 차에 치여 죽이 얽히지?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말아줘. 농장 냄새가 나는데? 차에 치여 죽은 시체랑 말이지. 기상, 가상 후각기를 끌고 여기서 떠나는 걸로 빨리 하자고. 어쨌든, 예. 이게 보니까 이미 어, 죽어 있었네요, 그쵸? 이게 죽은 토끼가. 이미 죽은 거였네, 어. 근데 이거를, 어, 나중에 이제, 어, 며칠 후에 이제 어, 그 리버와 존 가족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참나 진짜 어, 좀 아이러니하네 그치. 아유. 근데 아까도 그 화물차도 보시죠. 예. 로드킬 다 하고 모르는 거 아니고 보이소. 오! 게다가 버스까지 말이죠. 예. 오. 깜짝 놀라죠. 게다가 농장이라고 하니까 아 말이 있구나. 어. 말이 있어. 어. 와우! 하지 마! 에? 뭘? 알면서!
말을 타지 않은 걸 하지 말라고? 어? 말 타는 거? 승마? 아니면 경마? 너 진짜 탔어야 될 꿈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안 해 안 탈게 안 탈게 아이고 참 진짜 그런데 탔죠? 허야! 야! 시간 나면 그만해 니에? 와와와와 씨! 아 이거 사태가 심각하네 아이고 진짜 이거 직무의 활동인 게 틀림없어 자 니로 같이 박사를 입히수 어쨌든 가야겠죠? 예. 어쨌든 예. 니로 박사는 예. 말한테서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말 성격 모르고냥 어. 갔죠? 저거 어 뭐야 아하 이거 결혼하기 전에 어. 말을 탔었던 예, 그런 기억이 있구만 아, 승마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예. 오호 어쨌든 이벤트다 정말 괜찮은거죠? 괜찮을까요? 이제는 승마 초심자가 아니니까요 아 승마 초심자가 아니다 하여 여태까지 혼자서 말을 탄 적도 없고 괜찮아 난 애가 아닌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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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탔다 이거지, 어. 왜 그래? 가자! 아, 잠깐 뛰어요! 허? 니리 이제 말에서 내려왔을 때 궁금해지는구만. 예! 유후! 어? 아, 즐기고 있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보다 19번 성수 더 심한데! 멍청이! 응? 어? 아, 내가 이 얼마 바보 짓인지 알겠다, 너도, 어? 자, 어쨌든, 가야겠죠? 예. 진짜의 스페이스 바둑이, 어. 아, 어쨌든, 예, 쫓아가야죠? 예. 아, 이렇게 말 타는 무서워, 예. 그래, 그나마 가상의 반전이, 어, 어우, 어, 가상의 반전이, 어. 진짜였으면 좀 그러겠어요, 예.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그 말 타기 전에 이미 어 봐버린 것 같아 그치? 어 오 어쨌든 이렇게 어 근데 여기 또 이거 보니까 어 그 닐이 아니고 닐이 아니었어 닐이 아니었어 어 닐은 어디냐 근데 어 아 저쪽이구나 야 찾았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진짜. 에 진짜, 어. 오! 땡큐! 그래, 어. 어쨌든, 이런 사람의 기억을. 어렸지, 어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마 이건가 그래, 그죠? 기념물로.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 내려와야겠네 그치? 어 이건 어떻게 내리지? 어 아직까지 내려오지 못하네 그치? 일단은 요 부분부터 해결해야 돼 그치? 어 기념물 못 가는 얘기야 어. 아 맞다 그 어. 리버가 어 던 그 어. 리버의 가방인거지 지금 상황볼거지 어. 이게 맞다며 그치? 어 만약 맞다면 말이야 어 만약 맞다면 말이지, 그치, 어.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이게 기념물 용하고요, 예. 자, 근데 역으로 이제, 어, 또, 가는데, 아, 자, 어, 병원이에요, 예, 이번에, 어. 진단 결과 확실한 겁니까? 예, 결과에 대해서 모두, 의견이 좋았습니다. 자,
본인도 전반적 발달장애 증상이 대부분 그렇듯 발기에 상당히 늦은 편이에요. 아, 발달장애, 아, 사고로 인한 건지 아니고. 그,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이사벨도 발달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연기를 통해서 그나마 나아졌다고 하죠, 예. 그런데 리버를 그러지 못했다고. 만약 어렸을 때 발견하시지 못했다면 부인,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관련 서적이 있나요? 토디 에트우드가 쓴 책이다. 이 증상에 관한 전문가죠. 담보가 물을 빌려있습니다. 물론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그런데 두 분 연인 사이시죠? 지금 결혼하기 전 얘기죠, 그치? 어. 아, 결혼도 아니고 그게 법적으로 전혀 연관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소개시켜줄 수 있습니다만, 네, 바라주신답니다. 저기, 혹시 두 분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선생님께서 어떠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예. 그렇군요. 하죠, 선생님. 드리체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버양의 상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전, 사실 마음에 안 느끼지 않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뭐, 선생님의 뜻이기도 합니다만. 담보가 리바에게 치료를 돕기 위해 승마 치료라는 걸 해야 돌아다. 그래서 그 승마라는 걸 배웠었구만, 이거 북쪽에 있는 목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넣어도 좋죠. 아하. 그렇다는군. 결론적으로 자, 어떻게 되지 아시죠? 지금, 이거, 여기 있었던 이거 원래 리버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그 이사벨의 연기를 통해서 그나마 정상이 저 보이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리버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알아내 그 유전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게 있나 보네요, 그치? 좀 슬프죠? 따지고 보면. 아, C버튼 이거 내가 잡으러 그러고. 제가 V버튼 누르고 있었어요. 시합자, 시계 소리 안 나게 할 수 없나요? 리버가 똑딱거리 소리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심한 거 아니야. 난 괜찮아. 아, 괜찮습니다. 저희 방침이에요. 또 다른 불편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주세요. 어쨌든 그래, 건전지 백만. 감사합니다. 왜 집시계들 그랬는지 알 거네. 아! 거의 그, 집에 있던 시계가 똑딱거리는 게, 없었던 이유 알 거 같네요. 저 소리에 리버가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네요. 좀 불쌍하네요. 이것도 좀 심각한 그 발달장애가 뭐가 관련있나 그러지요. 이 말, 뭐, 우리가 갈 때마다 있다는 거 믿을 수 없구만. 누군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녀 이외에도 동물에 대한 뭔가 이상한 태도 보이지만, 그렇지? 어쨌든 이것도 뭔가 토끼하고 뭔가 연관이 있어. 지금 아까 그 발달장애하고도 뭔가 관련 있는 걸 봐가지고는 이 귀여운 동물들, 그러니까 아까 죽은 토끼라든지 그 이 오리동물 인형만 봐도 이게 그 아직까지 그 리버가 정서적으로 좀 어린아이, 어린이였어도 아까 언급했다시피 그 장난아씨처럼 그 키덜터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한테 이 사람에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치? 어쨌든 이거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이게 시계인가 보죠. 어쨌든 좀 그렇네요. 좀 슬프죠. 좀만 기다리자. 금방 우리 차려야 될 거야. 자, 이제 차례가 되기 전에 이야기구만 이게. 어찌됐건 저 책도 한번 봐야겠다,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토니 에트우드 일단 정보 한번 볼까요? 예. 지난번에 저 1회차 때 정보를 안 봤거든요. 예. 시계 똑딱거리세요. 리버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토니 에트우드 리버의 상태에 대한 책의 저자라고 나온 유명이 없네. 근데 이것도 좀 많이 부족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근데 이건 안타까운 거는 기억 속에서 이거 존의 기억 속에서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 그치? 좀 그 점이 좀 아쉽다며. 평범한 갈색인데 이게 그 아까 리버의 그 핸드백이죠. 리버 그 조디 한번 던져보라 해가지고 던졌던 그 핸드백. 어찌됐건 일단 등록하고요. 자 맞춰봅시다. 예.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역으로 일단 돌려가야겠네요.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건 아니잖아. 저기 이건 별로 좋은 생각 아니라고. 야 조용히 해. 뭐가 일어났거든 생각해봐. 최애기호 리버가 거절한다. 아무 일도 없어도 당장 걸어나오면 돼. 아무도 알지 못하고 네가 쿨하다고 생각할걸?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떡하려고. 아니면 나한테 소리치면. 야 그런데 말 좀 말 마. 아니면 은기라고 말하냐 사실 싫다면. 자 걱정 말 도와 그러겠어.